무사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. 네, 아침마다 이렇게 멍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커피 잡고 베이킹하고 또 이렇게 아침 시작하고 이제 운동 갔다가 오늘 안티오 촬영 있어가지고 촬영을 갔다가 아마 대구를 넘어갈 것 같아요. 가게 좀 봐주고 파이팅. 출근을 하고 있고요. 어제 좀책 보다가 유식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어제 책을 좀 보다가 늦게 잤습니다. 근데 요즘에 좀 불면증 같은 게좀 있어서 잠을 생각보다 많이 못 자요. 많이 못 자요. 그 대신에 하루종일 이렇게 좀 피곤하고 이게 자영업자의 고충이지 않을까. 네.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. 그 책을 보는 척 하면서 이제 유튜브 쇼츠. 25인가에 왔다고? 25도까지. 아, 그래? 더운 에어컨 켜래? 네. 케이크 커팅 뭐 이런 거 사고. 저희 주 상품이 이제 주 상품이 커피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노이기 때문에. 아, 손 아파. 11시? 네. TV 같은 데 나오신 분 같다. 네. 그죠? 그 연예 프로그램 같은 거에. 어떻게? 옛날 그지? 어. 저랑 저의 오른팔. 안녕하십니까. 이건희라고 합니다. 커피를 오늘 다, 몇십 값을 다 맞추고, 이제 오늘 다른 일정을 보러 또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본가에 왔고 어머니 아버지가 반겨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요. 뭐 아침 운동 갔다가 고독한 점심을 먹고 가게에 나가볼 생각입니다. 그 아버지가 저보다 아끼는 그 인삼주, 약주를 많이 담그시는 편이라서 제가 볼 때 뭐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몰래 찌기럽을 좀 할까 싶습니다. 네. 에? 원진아 친구랑 운동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술을 좀 마셨기 때문에 목을 안 좋습니다. 머리도 안 감았습니다. 갔다 올게요. 운동 가기 전에 머리 안 감은 거 국물. 안녕하세요. 아, 죽겠네. 술 너무 많이 먹다. 아, 다부지게 먹었네. 다부지게란 말 아십니까? 빡시게 먹었다, 막 이런 말. 빡시게, 아니, 나 빡시게도 사투리인가. 엘리베이터 탔는데. 제 사진 아줌마가 운동선수냐고. 가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. 오늘 일정은 운동하고 가게 갔다가 친구 가게 오픈한 데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.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굉장히 평가를 좀 하고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모질게 메타작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이. 대구 월드짐이라는 헬스장에 도착했고 이제 친구랑 같이 열심히 한번 밀어보고 있습니다. 네, 운동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. 네, 전직도 프로 출신이에요. ICN이랑 되게 프로 출신이라 가지고 회사에 더 좋습니다. 그거 엄청 뷰도 진짜 좀 좋은 편이고 대구 뷰도 다 보입니다. 여기 연출? 정신이 좀 지정신이라서 최대한 파이팅 있게 해보겠습니다. 운동 저희 어깨 할 건데 어깨 꿀팁이랑 뭐 이런 것들 제가 뭐 프로 출신이거나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의 운동 방식 잘못된 방식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칠 수도 있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감상만 좀
댓글에 또 운동 못한다고 뭐 이런 글 많이 달릴까봐. 사실 뭐 저는 하나 둘 셋 넷 여섯. 일단 치고 하자. 어? 아 벌써 디다. 아 뭐하겠다. 디다라는 말은 대구 사투리로 이제 좀 피곤하다. 힘들다. 네, 이런 뜻이고. 또 친구랑 저랑 이제 예, 그 지미어 브랜드 그냥 지미삼아 같이 시작했거든요. 예, 저는 좀 곱살이고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사업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 생기가 걸렸습니다. 생기가 예, 아닙니다. 모자 예, 제노라고 모자랑 이제 의류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. 예. 4월 말이야. 4월 말이 나온다고 하네요. 넷 다섯 셋 좋다. 일곱 여덟 아홉 좋다. 열 좋다. 하나 둘 세게 세게 넷 네. 친구 운동하는 거 있어. 볼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. 어우 잘했다. 자세가 너무 좋으신데요. 아 어제 네. 술을 많이 땡겨가지고요. 누구랑요? 아 집에 가야겠다. 네 간디 집에 어 네? 세트 안 했는데 바로 가네. 그 열감을 좀 올리고 케이블로 이동합니다. 지금 프로선수 하락한 대로. 얼마 전에 또 그 ICN이랑 대회에서 또 심사위원도 하고 왔어요.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예스 일곱 일 오케이. 이거 좋네. 괜찮지? 어. 근데 할 때 가슴 좀 안 꺼지고 해갖고 지금 뭐 좋아 보이네요. 아 난 집에 가고 싶은데. 세 설명 한번 해주시죠. 그냥 밀면 돼요. 네? 이놈 네. 운동인데 네. 요약하면 밀면 된다. 딴 거 하려 하지 말고 예. 네. 하나 둘 근데 이 운동할 때 특히 프레스 종료할 때 이렇게 지면을 잘 밀어야 돼요. 이 지면을 못 밀면은 이제 지방 셀럽의 일상이죠. 어딜 가나. 연말입니다. 아니 근데 헬스장에서 저를 진짜 되게 많이 알아보시고 네, 여성분들보다 어제 잘생겼다고 한 2천 분 들은 것 같은데요. 남성분들한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죠. 제가 원래 네, 이게 맞나? 네 여자한테 네. 원하자. 진짜요? 원룸인가 그거요? 네, 대구에서 저랑 제일 친한 형이죠. 큰 회사 대표님입니다. 예. 예. 다들 적응을 못 하시네. 나의 브이로그에. 와, 진짜 코가 엄청나게 크세요. 이게 헬스는 호흡이 중요한데 코가 크니까. 운동 이제 끝났고요. 좀 더 준비하고 가게로 갈 때 또 찍겠습니다. 본가에 와서 이제 씻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
원래는 제가 뭐 샤워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하진 않거든요. 보시다시피 피부에 좀 트러블 같은 게 조금 한두 개씩 나가지고 세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또 운이 좋게도 미래미라는 브랜드에서 또 제품을 저한테 이제 주셔서 사용해보라고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미래미 제품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나 블랙헤드 제거 같은데 정말 탁월한 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보시게 되면 뭐 실리콘 같은 경우도 되게 촘촘하게 많아서 세안할 때 엄청 자극이 적고요. 사용을 제가 해보니까 피부가 트러블이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.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. 폼렌징만 이렇게 얼굴에 해서 이렇게 사용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세안기 쓰니까 확실히 이제 조금 트러블도 많이 적게 나고 좀 더 깨끗하게 꼼꼼하게 이제 좀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. 충전도 한번 하는데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. 한번 세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미래미에서 같이 나온 이런 클렌저를 쓰고요. 꾹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진동이 있네요. 진짜 이제 저주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단 먼저 따뜻한 물에 얼굴을 불리시고 메이크업을 하셨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조금 더 잘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. 미래미를 키시고 세안 제품을 조금 묻히신 후 얼굴을 한번 가볍게 하시면 돼요. 원래는 클렌징 티슈로 한번 닦아내시는 게 맞거든요. 사실 남자들은 클렌징 티슈를 막 사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. 가볍게 한번 씻어주시고 확실히 근데 조금 잘 씻기는 것 같아요. 부드럽게. 그 다음에 한번 더 해서 미래미 세안기에 그냥 이제 바로 짜서 사용하셔도 되고 퍼프를 내서 얼굴에 구석구석 좀 해준 뒤에 바로 딱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. 생각보다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많이 부드럽고요. 진짜 미세한 진동으로 그러니까 민감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을 꼼꼼하게 계속 대고 있고 싶다. 실리콘 젤이기 때문에 물로만 그냥 씻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실리콘 젤이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. 아실 필요도 없어요. 어성선한가요? 확실히 좀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세안을 할 수 있어서 제품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윤지라고 이제 저랑 오래 일 안 했고 곧 퇴사 예정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예? 굉장히 좋다. 지금 가고 있는 데는 교동이라는 데고 이제 저희 매장이 있는데 근처에 번화가가 돼서 서울로 치면 조금 한남 성수? 네,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. 네, 출연했습니다. 노잼이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잼 대구 노잼 대전에 네. 이제 끊겼어 내가 노잼 대구야. 유잼의 도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유잼 뭐 이런 뭐 재밌는 가게들이 많아요 여기. 네. 성수. 그러니까 동네였어. 네. 이 거리가 제일 지금 핫한 거리고 저녁에 오시면 사람도 진짜 많고. 네. 술집이 진짜 많아요 여기가.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놀러 오시면 뭐 재밌게 잘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진석이 없는 카페 놀러가 제일 최고. 미친 놈이네. 야, 동성로입니다. 동성로 오늘 사람 좀 많네.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죽었습니다.
무신사 스탠다드 왔어요. 약간 호흡이 걸릴 수 있는 너무 찌는 거. 오우씨 소 아파. 아 소 아픕니다 지금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구경 끝. TT. 이렇다면